안녕하세요.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눈쟁입니다. 어디서 많이 보던 컴퓨터죠? 제가 몇 달 전에 케이스 안에 집어넣었던 방송용 컴퓨터입니다. 제가 이걸 왜 들고 나왔냐면 원래는 이게 오픈 케이스에 쓰던 제품이었었는데 방송용 컴퓨터로 옮기고 나서 세팅을 몇 개 좀 바꾸고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소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. 그냥 소음 문제는 아니고 제가 지금 인케이스로 옮기면서 상단의 순행으로 바꿨는데 제가 작업을 한 몇 시간 동안 CPU를 거의 한 100% 이렇게 하면서 인코딩도 하고 막 그렇게 하다 보면 수온이 막 50도까지 올라갑니다. 근데 이제 그것만 하는 거는 그래도 괜찮아요. 근데 제가 방송을 할 때 저소음으로 세팅을 해두고 하는데 그럼 펜 속도를 더 늦춰야 될 거 아니에요. 근데 그 늦춘 상태에서는 방송만 해도 방송하면 뭐 CPU 한 4, 50% 먹는데 그 정도만 사용해도 수온이 50도 가까이 올라가요. 결국에는 그 수온을 커버치기 위해서 펜 속도가 풀로드가 돌게 됩니다. 그럼 결국에는 시끄러워지죠. 제가 지금 이 컴퓨터에 녹투와 펜을 단 이유가 소음 때문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소음을 커버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. 그래서 이 컴퓨터에 있는 펜들을 바꿔주려고 합니다. 무슨 펜으로 바꿔줄 거냐면 자! NF-F10이라는 모델인데 원래 달아졌던 모델은 S10이라는 모델인데 이 모델은 녹투화에서 풍량이 높고 저소음에 특화된 모델인데 이제 라디에이터에는 원래 이런 모델을 달면 안 돼요. 이제 제가 그때는 뭐 이걸로도 충분할 줄 알았어요. 근데 충분하지 않았던 거죠. 펜 모양이 다릅니다. 이쪽은 보시면 좀 펜이 꽉 찬 뭐 일자형 모양이고 이쪽은 약간 대각선의 펜이 좀 작죠. 이 두 모델의 차이점이 뭐냐면 F12 모델은 좀 풍량이랑 풍압이 둘 다 높은 모델이에요. 그리고 S12 모델은 풍량만 높은 모델이고 그래서 풍량이 높은 모델 같은 경우는 앞에 거슬리는 게 없는 케이스 펜, 그냥 바람만 최대한 많이 보내주면 되는 그런 용도로 쓰는 게 좋고요. 이런 F12 같은 모델은 약간 만능으로 쓸 수 있는데 단점이 그만큼 소음이 크죠. 물론 이제 풍압 전용 모델로 P10이라는 모델도 있습니다. 근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색상이 이 색상밖에 없어요. 회색.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P12 이 모델은 크롬엑스라는 이 검은색으로 된 이걸 안 내더라고요. 좀 냈으면 좋겠는데. 근데 이것보다 더 좋은 펜이 있어요. A10이라는 이 모델인데 이거는 F12의 약간 업그레이드 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단점이 검은색 이 크롬엑스 모델로는 아예 안 나옵니다. 그래 똥색으로 달아야 되는데 제가 뭐 녹투화 펜 LED 없는 거 좋아하고 성능 좋아하고 다 좋아하지만 그래도 똥칠을 내놓는 건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여기 보이는 이 F12 모델로 총 6개로 쌍펜을 달 겁니다. 제가 아까 말했던 거 중에 가장 큰 게 수온이 올라간다고 했죠. 이제 수온이 올라가는 거 커버치기 위해서는 전면으로 다는 게 제일 좋아요. 전면으로 달면 케이스 바깥에 있는 제일 시원한 공기로 쿨링을 시키기 때문에 수온과 CPU 온도를 낮추기에는 제일 좋습니다. 근데 최악의 단점이 있어요. 전면에 라디에이터를 안 달고 상단에 달면 시원한 바람이 안으로 들어와서 케이스 안에서 그래픽카드와 뭐 램 등등 이렇게 달고 있는 미지근한 공기가 위에 라디에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배출이 되기 때문에 케이스 안 자체는 뜨거워지지 않는데 전면에 라디에이터를 달아버리면 전면에 시원한 공기가 들어왔던 게 그 라디에이터를 통해서 뜨거운 공기로 바뀌면서 케이스 안이 뜨거운 공기로 바뀝니다. 그래서 가장 안 좋은 게 램 온도, 전원부 온도, 그래픽카드 온도. 이제 일반인 분들은 전원부 온도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고 램 온도 같은 경우도 오버클럭을 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신경 쓰이지 않지만 그래픽카드 온도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뭐 클럭이 떨어지고 소음이 증가하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죠. 저 같은 경우는 방송용 컴퓨터이기 때문에 램 온도 올라가는 게 제일 신경이 쓰입니다. 램 온도가 일정 이상으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 방송을 했을 때 뭐 중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. 근데 이제 제가 또 쓰는 CPU가 평범한 CPU가 아니잖아요. 7980X이에요. 18코어 36스레드 제품이라서 발열량이 어마어마합니다.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열기를 케이스 안으로 다 보내기 시작하면 이제 램 온도가 엄청나게 뜨거워져서 진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. 그래서 전면으로는 달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상단으로 달아야 되는데 상단에 쌍펜을 할 수 있는 케이스가 굉장히 한정돼 있어요. 근데 제 케이스 같은 경우는 공간이 생각보다 좀 있어요. 그래서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상단에 달아보려고 시도는 할 겁니다. 그거 말고도 하드웨어 과속 정도만 지원이 되면 돼서 1050을 글카를 달아놨었는데 오래 쓰다 보니까 펜에 노이즈가 생겨가지고 글카도 이번에 바꿔줄 겁니다. RTX 2060 제 게이밍지 60도 아래에서 제로펜이 포함되어 있는 모델이고 기본적으로 방열판하고 이제 크게
크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제로 팬인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를 시킬 수 있어서 제가 이 모델을 골랐어요. 솔직히 말해서 뭐 제가 저걸로 게임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팬이 안 돌아갈 때도 발열이 해소가 많이 되는 걸 써야 케이스 안에서 팬이 안 돌기 때문에 최대한 조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. 굳이 다시 1050을 안 써고 2060까지 간 이유는 2000번대의 MVNC 이제 하드웨어 가속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하드웨어 인코딩으로도 충분히 화질을 좋게 뽑을 수 있어서 2000번대 제품을 샀습니다. 물론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지금은 1660Ti 게이밍지를 주문시켜 놓은 상태예요. 하지만 지금 달아야죠. 네. 그래서 이 제품을 달아줄 거고요. 오랜만에 했으니까 청소 정도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. 바로 한번 조립 가보도록 하죠. 여러분, 부셔 먹었어요. 아니 뭐야? 여기 보시면 고정 안에 이 플라스틱 두 개가 부러졌어요. 그리고 선이 하나 끊어졌어. LED 선인가 이거? 아니 너무 세게 뜯었나 봐. 어떡하지? 일단은 먼지 필터도 다 빼서 청소를 하도록 할게요. 하단 먼지 필터도 빼고 먼지는 걱정하지 마세요. 지금 창문 열어두고 하고 있거든요.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 보시면 케이블을 이렇게 빼놓을 수 있습니다. 근데 저는 빼지 않고 탈착을 했기 때문에 바로 작살이 난 모습. 아 이게 LED 스트립 같네요. 아 충분히 이 앞판을 떼내고 LED 스트립을 교체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일단은 그거는 나중에 끝나고 나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쿨러 해제하도록 하죠. 펜을 장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기존에 장착돼 있던 고무들을 그대로 써서 고무가 반대로 가게 진동을 잡아주기 위해서 고무를 해야 되니까 라디에이터에 펜 3개는 장착이 끝났고요. 나머지 펜 3개는 상단에 쪼으면서 장착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 직접적으로 장착을 안 했습니다. 근데 여기 쪼으려면 필요한 게 나사가 필요합니다. 쌍펜 하실 때 주의할 시점이 하나 있는데 기본적으로 수냉쿨러를 파는 회사들은 한쪽에 팬다는 것만큼만 긴 나사를 동봉을 해줍니다. 회사 몇 개는 이거를 이제 쌍펜 달 만큼 추가로 동봉을 해주는다고 하는데 그 바이크스키 같은 경우는 동봉이 안 돼 있어요. 아무튼 이걸 하시려면 뭐 제조사에 요청을 하시든지 오픈마켓 같은데 이런 나사를 길이나 이런 거 재가지고 구매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. 제가 이 영상 링크에 구매를 하실 수 있는 링크를 달아둘게요. 제가 11번가를 찾았으니까 11번가에 그런 나사 파는 데에서 이걸 제가 측정을 해가지고 그걸 달아두겠습니다. 그러면 그걸 사셔서 아마 쓰시면 될 겁니다. 그리고 보통 케이스에 장착을 할 때 그냥 이 나사만 쓰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와셔도 같이 보통 필요하거든요. 왜냐면 와셔가 있어야 케이스에 약간 넓은 홀을 가진 케이스들은 와셔가 없으면 뚫고 그냥 들어갑니다. 고정을 안 시켜주고. 그래서 이 와셔도 있어야 되는데 와셔는 어디서 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. 그건 알아서 구하세요. 아무튼 저는 예비분이 꽤 많거든요. 이 예비분을 이용해서 장착을 하도록 할 텐데요. 일반적인 유저분들은 알아서 이 추가 나사와 이런 와셔를 구하셔야 된다는 거. 어우 단단해. 판텍스 케이스는 빌드 퀄리티가 상당히 좋아요. 내가 판텍스 케이스를 좋아하는 이유가 이거예요. 빌드 퀄리티가 상당히 좋아. 하지만 저 케이블이 끊어져 버린 거는 저는 뭐 어쩔 수 없다. 아 아주 고급져요. 먼지 필터가 나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. 상단 먼지 필터. 제가 전면 패널을 분리를 했는데요. 이쪽 전면 부분에는 LED가 반사돼가지고 약간 그라데이션처럼 보이게 만들어주는 하얀 플라스틱 같은 게 있고 이쪽 부분에는 손상된 게 전혀 없죠. 탈착을 시키면서 손상시킨 부분은 이쪽 부분이에요. 이쪽이 뭐 글루건이야 내가 다시 장착을 하면 되는 부분인데 이제 플라스틱 부러뜨려 먹은 부분이랑 여기 앞부분 LED 스트립 이 부분에 케이블을 하나를 끊어 먹은 겁니다. 제가 보기에는 LED 스트립까지 통합된 이 옆에 플라스틱 이거 통짜를 한꺼번에 바꾸는 걸 하면 될 것 같아요. 뭐 일단 그거는 나중에 이 판텍스 파는 데가 대안 케이스였나? 그쪽에 연락을 해보면 될 것 같고 이 상태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.
조립은 거의 끝났는데 유리 판넬이 엄청 더러워요. 지금 양쪽 다 더러운 것 같아서 제가 며칠 전에 10원짜리 모니터 클리너 이걸로 제대로 깔끔하게 닦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조립이 마무리가 됐습니다. 이제 마지막 설치를 하도록 하죠. 오우, 이쁘네요. LED 끊어진 부분이 저 반대편이라가지고 여기선 안 보이네요. 어차피 반대편은 벽 쪽이라서 안 보여서 나중에 수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괜찮고요. 소음 부분은 조금 더 세팅을 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팬 속도 커스터마이징은 완료를 했습니다. 수온은 41도 초반에서 안정화됐고요. 인코딩에 총 걸린 시간은 5분 44초입니다. 아주 좋죠? 수온은 인코딩 끝나자마자 아주 빠르게 떨어지고요. 뭐 레몬도도 40도 초중반에서 놀고 있습니다. CPU 온도는 최고 온도 94도가 찍혔고요. 이제 제일 중요한 거, 이 영상은 무슨 영상이냐? 4K 30프레임 영상을 FHD 30프레임 영상으로 뽑은 거고 영상 총 길이는 13분 14초짜리가 5분 40초 정도 걸렸으니까 반도 안 걸렸죠? 자막이 없는 지금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좀 더 걸렸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18코 36스레드는 18코 36스레드다. CC2019 업그레이드되기 전에 CC2018 쓸 때는 CPU 100% 쓰는 걸 인코딩할 때도 잘 못 봤거든요. 7, 80% 정도 썼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업데이트하고부터는 CPU 진짜 쭉쭉 씁니다. 벤치도 봤는데 2019 오고 나서 7985XE가 다시 먹더라고요. 저 저속으로 돌았을 때도 저 정도 수준이며 방송할 때는 40도까지 수온을 찍을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. 이제 아주 쾌적하게 방송도 저소음으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번 영상을 찍기 전에 하나 고민했던 게 있는데 제가 지금 CPU가 7980X이잖아요. 근데 이제 써머리 달려있어가지고 CPU 온도가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? 근데 그 발열을 해소를 시켜주려면 뚜따를 하거나 아니면 9980X로 바꾸는 건데 이제 그렇게 하면 최고의 단점이 뭐냐면 CPU 온도는 낮아지는데 수온은 더 올라갑니다. 그러니까 그거예요. 발열량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발열량은 그대로인데 발열 해소가 더 빨리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일체형 순행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온이 더 올라가서 오히려 실제 사용하는 데는 지금 사용하는 거랑 비슷하게 더 배수를 낮추고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처음에 9980XE를 갈까 하다가 안 갔어요. 일단 저는 CPU는 아마 업그레이드는 더 안 할 것 같습니다. 나중에 방송하는데 지금 7980XE보다 더 낮은 사양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뭐 AMD의 Gen2 스레드리퍼가 나왔을 때 좀 더 저전력으로 지금 7980XE하고 비슷한 수준의 X264 인코딩 성능을 뽑을 수 있게 되면 제가 아마 그쪽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방이 더워서 죽을 것 같아요. 인텔 익스트림 라인업이랑 못 쓸 것 같아요. 컴도 2컴 돌리는 거 진짜 에어컨 안 돌리고는 더우니까 여러분 혹시 2컴을 하시게 되는 분들도 이제 좀 유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일단 오늘 방송 컴퓨터 세팅 이 정도 뭐 쓸만하게 미션 석세스 한 것 같고요. 아무튼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여러분 모두 안녕! 다음에 봐요! . 카메라 진짜 좋네.